딱 10분입니다. 시간 없단 말 할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냥은 코치 카인드콩입니다. 오늘은 누워서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엉덩이 운동을 준비했는데요. 엉덩이는 편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시작해볼까요? 먼저 바닥을 보고 엎드려 주실게요. 완전 편안하게 턱을 기대 엎드려 주신 후에 한 다리씩 들어줄 겁니다. 내쉬는 숨을 오른 다리부터 들어서 엉덩이 힘을 느껴볼게요. 다시 천천히 딱 둘. 이때 골반 앞쪽 뼈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들어주시는 겁니다.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지. 여기서 위로 열 번 펄스 가겠습니다. 후,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버티고 내려올게요. 반대다리 바로 갈게요. 하나. 천천히 다운. 둘. 세 번. 네 번. 엉덩이 힘으로 더 꽉 들어 올리세요. 다섯. 여섯. 일곱. 잘하고 있으시죠? 여덟. 아직 어렵지 않습니다. 아홉. 후. 열. 정지. 위로 펄스 열 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버텼다가 내려올게요. 자, 우리 이제 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오픈해서 같이 들어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쪽 다리 같이 업. 후. 천천히 다운. 둘. 엉덩이도 꽉 써주면서 다운. 세 번. 네 번. 다섯. 업. 여섯. 다리를 뒤에서 누가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면서 일곱. 더 길어지는 느낌으로 들어주세요. 여덟. 후. 아홉. 업. 열. 정지. 여기서 위로 펄스 열 번. 후.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버텼다가 내려올게요. 벌써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좋아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처럼 다리를 업 들어줄 거고요. 양쪽으로 다리를 쭉 오픈했다가 내려둘게요. 다시 여기서 다리 들어서 모아서 내려줍니다. 반복. 둘. 오픈. 다운. 다시 업. 닫아요. 다운. 셋. 오픈. 다운. 업. 닫아요. 다운. 넷. 오픈. 다운. 다시 업. 닫아요. 다운. 다섯. 오픈. 다운. 다시 업. 엉덩이 힘으로 들어주시고. 여섯. 오픈. 엉덩이 힘으로 열어요. 다시 업. 닫아내고. 다운. 일곱. 오픈. 다운. 거의 다 왔습니다. 업. 닫아요. 다운. 세 개 더. 여덟. 오픈. 다운. 다시 업. 닫아요. 다운. 두 개 더. 아홉. 오픈. 다운. 다시 업. 닫아요. 다운. 마지막 하나예요. 열. 오픈. 다운. 다시 업. 닫아요. 다운. 좋습니다. 잠깐 숨 고르시고. 자, 우리 허벅지 뒤쪽에도 힘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좀 이따가는 엉덩이만 많이 쓰이는 동작들도 같이 진행을 할 거지만 엉덩이가 발달하려면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도 발달을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엎드려서 하는 동작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볼게요. 양쪽 다리 같이 업. 다시 들어줍니다. 그대로 유지하시고 바깥쪽으로 엉덩이 바깥쪽 중둔근 힘만 써서 오픈. 다시 닫아요. 다리 내려오지 않습니다. 둘. 닫아요. 내쉬는 숨에 셋. 후. 닫아요. 넷. 다리 떨어지지 않게 계속 유지. 다섯. 후. 여섯. 엉덩이 옆쪽 힘 느껴볼게요. 일곱. 후.
여덟, 후, 다리 더 들고 아홉,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세요. 열, 후, 다시 닫고 내려둡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옆으로 돌아서 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바닥에 기대고 하실 건데요. 어깨가 빠져있으면 어깨 아프기 때문에 계속 밀어내주시고, 혹시라도 어깨가 그래도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한 손은 허리손 만들어주시고 양쪽 발 붙인 상태로 들어주실 거예요. 그대로 내쉬는 숨에 위에 있는 쪽 무릎을 천장으로 오픈해줍니다. 둘, 후, 셋, 넷, 다섯,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섯, 후, 일곱, 여덟, 아홉, 엉덩이 바깥쪽 힘쓸 거예요. 열, 후, 정지. 여기서 살짝만 닫았다가 다시 오픈, 펄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내려주시고 한 손으로는 바닥을 짚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다리만 쭉 뻗어서 엉덩이 옆쪽 힘을 써서 다리를 업, 후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무릎을 접어서 돌아와서 바깥쪽으로 오픈. 다시 닫아서 뒤로 가져가서 후. 다시 가져와서 업. 세 번 후. 가져와요. 네 번, 가져와요. 다섯, 엉덩이 끝까지 써내기. 가져와요. 위로. 여섯, 업. 가져와서 오픈. 일곱, 후. 가져와요. 업. 여덟, 거의 다 왔어요. 가져와서 후. 아홉, 후. 가져와서 오픈, 마지막 열 번, 후, 정지입니다. 여기서 위로 펄스 10개 할게요. 후,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위에 있는 다리 다시 한번 쭉 뻗어내주시고 다리를 업 들려있는 상태로 고정해주실 거예요. 다시 앞으로 뻗은 상태로 가져올게요. 다시 뒤로 후, 길게 뻗어냅니다. 이때 몸통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조심. 둘, 세 번, 네 번, 엉덩이 이쪽, 바깥쪽 힘 들어오는 거 느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아프신 분들은 옆으로 누워주시고 아홉, 다리 계속 들어주세요. 열, 후. 자, 뒤로 보낸 상태 여기서 위로 다시 열 번 펄스. 후,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 우와. 자, 우리 반대로 누워볼까요? 팔 기대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깨 빠져있으면 어깨 아플 수 있습니다. 밀어내고 준비하세요. 양쪽 발 천장 쪽으로 들어주고 내쉬는 숨이 무릎 오픈. 후, 둘, 세 번, 엉덩이 바깥쪽 힘으로 더 열어내는 느낌.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후, 여덟,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아홉, 후, 열, 여기서 펄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좋아요. 다리 내려두시고 여기서 다시 위에 있는 다리 밑으로 쭉 뻗어내서 엉덩이 옆쪽 힘 써서 다리 업 들어줄게요. 손은 바닥 짚어줍니다. 무릎 가져와서 무릎 그대로 오픈. 후. 다시 무릎 펴내면서 둘. 후. 다시 가져와서 들어주세요. 세 번. 후.
가져와서 들고 네 번 후 가져와서 들고 다섯 후 가져와요 업 여섯 후 가져와서 업 일곱 후 가져와서 업 거의 다 왔어요 여덟 후 가져와요 업 아홉 후 가져와요 업 마지막입니다 열 정지 여기서 위로 열 번 후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리를 밑으로 쭉 뻗어내고 준비해 주세요 그대로 다리를 들어주시고 여기서 골반이 뒤로 눕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리 앞으로 길게 뻗어내며 가져왔다가 뒤로 길게 후 몸통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둘 세 번 몸통 최대한 고정해 주시고 네 번 후 다시 다섯 여섯 엉덩이 힘으로 계속 다리 들고 있기 일곱 여덟 다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홉 후 마지막 열 후 뒤로 보낸 상태에서 위로 열 번 펼스 후 후 셋 넷 다섯 우와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우와 잘하셨어요 자 우리 그대로 천장 바라보고 누워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작이에요 여러분 발은 골반 넓이 11자 만들어줄 겁니다 어깨 활짝 열어내서 어깨 뒤쪽 뼈 팔꿈치 손바닥이 바닥을 짚고 있을 거고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부터 말아서 엉덩이 천장으로 업 브릿지로 올라옵니다 이때 허리가 꺾여있지 않도록 골반 말아 써주실 거고요 터치하러 내려왔다가 둘, 후, 세 번 무겁게 내려오지 않도록 네 번 엉덩이 힘 더 꽉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무릎이 모이거나 벌어지지 않게 여덟, 후, 아홉, 업, 열, 정지 여기서 살짝만 내려와요 반 정도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업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엉덩이 무릎 밀어내요 아홉 후 열 후 정지 했다가 천천히 스트레칭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른발을 왼무릎 위에 올려주시고 내쉬는 숨에 왼 허벅지 뒤쪽을 깍지 껴서 당겨옵니다 어깨 활짝 열어내시고 오른 엉덩이 늘어나는 거 느껴주세요 5초 4초 3초 2초 한 번 더 당겨냈다가 풀어주세요 반대다리 가겠습니다 호흡 마시고 깍지 껴서 내쉬며 당겨오세요 5초 4초 3초 2초 한 번 더 당겼다가 풀어냅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 너무 대단해요 최고 최고 너무 잘하셨어요 우린 다음 운동 때 만날 거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